간단해요, 그래. 이번엔 어민에게 배운 대로 직접 한번 잡아볼 참인디. 파도 낙지는 보일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나올 때가 됐는데. 아니 언제까지 땅만 밝혀. 날 세웠어. 다른 거 멍. 네. 엉뚱한 데 파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다른 거 멍 찾으셔야겠어요. 답답하게 생겼네. 야, 처음부터 잡았어요. 역시 난생 처음 잡아올린 낙지 이러네. 아, 네. 형님 그래 가르쳐 준 바람에 팠네. 그래서 뭐 잃어버렸을 텐데. 야. 농사만큼 낙지잡이도 녹록지 않지만 식탁에 오른 낙지를 보니 뿌듯한디. 장모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낙지 역시 장모님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구먼. 사고가 좋은 게 확실히 맛있네. 아내를 빼놓으면 섭하제. 진짜 맛있네. 자네 안 했으면 사람아 벌써 한 집에 흙으로 변했어. 내가 그걸 못 잊지. 아이고 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무너무 고마워. 야, 밥 먹자. 나요 이제 이 밥상에서 못 앉았을 거야. 아이, 예, 죽는 그날까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네. 세 사람의 희생과 사랑이 한없이 빛나는구먼. 힘들었던 기억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더 많이 많이 웃으셔요. 네, 지금 충분히 행복하시네요.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증거는요, 서로 상대방의 부모에게 지극정성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이렇게 세 분이 좋게 지내시는 모습 보니까 진짜 보는 저희가 흐뭇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6시대 고향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하신 분들께는 남해 보물섬 마늘 영농조합에서 흑마늘 진액을, 피부에 밥을 주는 여자 이금희 피부과학에서 화장품을 드립니다.